299,6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셀리드의 테마는 면역항암제, 항암제 코로나19이, 하, 있습니다. 셀리드, 은, 는 동사는 2006년 12월에 설립된 연구중심의 항암 면역치료 백신 및 COVID-19 예방 백신 개발 전문 바이오벤처 기업임 현재의 의학적, 기술적 한계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암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면역치료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함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항암 면역치료 백신 기반 기술인 캘리벡스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감염병 예방 백신 기반 기술인 레드35분의 5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학내 벤처기업으로 연구중심의 항암 면역치료 백신 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로 설립되었음 대시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 백신 캘리벡스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BBAC 파이프라인의 제품 개발 및 임상연구를 통해 면역항암 치료제 개발 대시 캘리벡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6종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등에 사용될 BBAC 국내 임상 2A상 진행 중에 있음 제모 대시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LG화학항 기술 이전에 따른 매출 발생에도 인건비 연구개발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손실 및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순손실 지속에 따른 누적결손금 증가에도 충분한 자기자본 확보로 안정적 수준의 재무구조를 보이는 바 파이프라인 개발에 따른 자금 충당의 어려움은 없을 듯 대시 COVID-19 백신 후보 물질 ADCLDCOV19가 임상 2분의 1 이상 ADCLDCOV19-1이 임상 이상에 진행 중에 있는 바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노력 2022년 8월 17일 기준 장마감 셀리드의 시가총액은 2,1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셀리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09위입니다. 셀리드의 상장 주식수는 973만 1,192 주입니다. 셀리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셀리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9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4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33배, 35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억 원, -53억 원, -1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억 원, -41억 원, -131억 원입니다. 셀리드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0번지 30%이고 유보율은 689.6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7.05-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7.42이며 전일 대비해서 7.32-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리드의 2022년 8월 1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55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1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셀리드의 종가는 22,150원이며 주가가 셀리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셀리드의 종가는 22,150원이며 주가가 셀리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셀리드는 거래량 76,45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9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029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601 주, 삼성에서 5,401 주, 한국증권에서 5,346 주, NH투자증권에서 4,809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056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10 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7,003주, 삼성에서 6,25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6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7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0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면역항암제 관련주 셀리드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